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잼잼TV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념한국사 9-3강, 바로 발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 역사상의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자, 발해가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고구려가 제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발해였다라는 걸 미리 알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무엇을 배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발해와 당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해의 전성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해의 건국입니다. 자, 볼게요. 자, 발해의 건국은 대조영과 대중상과 걸사비의 만남으로서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조영은 대중상의 아들이고요. 걸사비우는 말갈족의 휘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고구려의 유민들은 모두 당나라 영주라는 땅에 끌려갔는데요. 그 당나라 영주에 있는 가장 최고 권위자가 이 고구려 유민들을 좀 못되게 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백성들,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대중상이 먼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걸사비우는 싸우다가 죽었어요, 당나라 군에게. 남은 건 대조영이죠. 이 대조영이 쫓아가는 당나라 군을 맞서 싸운 게 천문령 전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천문령 전투에서 대승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천문령 전투, 천문령 옆에 동모산이라는 자락이 있는데, 이 동모산이라는 자락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생기셨다면 위에 저 마우스가 향하고 있는 더보기란 클릭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발해와 당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왕과 문왕이 등장했어요. 이게 뭔지 느낌이 오시죠? 문은 싸울 무자일 것 같고 문은 왠지 학식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왕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왕은 제2대 발해의 왕인데요. 당시에 무왕은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왕은 이 당나라에게 약간 화친보다는 공격을 선호했던 사람이죠. 당나라와 화친은 절대 안 돼.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왕인데요. 문왕은 제3대 황제인데 발해의 왕인데 당나라와 화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당나라와 화친은 무왕과 문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와 화친을 했던 이유는 문왕이 그 전 왕, 무왕이 생각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했고 당나라에게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문왕이 이 화친을 해서 그 뒤부터는 이제 당나라와 이제 잘 지내게 됩니다. 당나라도 좀 놀란 거예요, 무왕한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발해의 전성기인데요. 발해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제10대 왕 선왕이었습니다. 이 선왕이 이끌었던 발해는 해동성국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동성국, 이룰 성자, 나라, 국자 해서 성국이 좋은 단어고요. 앞에 해동은 이 당나라가 인정을 했던 거예요. 당나라가 너희 나라는 해동성국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10-1강 후삼국시대 마지막
파트 90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